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설마 아직까지 비만이 그저 나이살이고 불룩 나온 배가 인격이라고 정말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국내 최고의 비만 전문의 박용효 교수는 비만은 질병이라고 아주 딱 부러지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것도 만병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은 병말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지방, 고열량 식품에 중독돼서 체중이 늘어가고 있음에도 나이 드니 자연스레 살이 찐다는 식으로 너무 안이하게 비만이라는 질병을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느 질병과 마찬가지로 비만이라는 질병도 병이 심각해지기 이전인 초기부터 우리에게 위험이 닥쳤다는 신호를 계속 보냅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호르몬과 세포 그리고 장기들까지 저마다 위험에 처했으니 빨리 조치를 취하라고 여러 형태의 SOS를 보내는 거죠. 우리가 이 SOS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행동을 취하면 비만은 물론이고 만병을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몸이 보내는 긴급 신호를 무시한다면 방심해서 막지 못한 그 어처구니 없는 재해들처럼 우리도 당뇨를 시작으로 해서 온갖 질병을 안고 사는 힘겨운 노후를 보내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비만 전문의들이 말하는 지금 당장 살을 빼야 한다고 내 몸이 보내는 그 긴급한 위험 신호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9988234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위험 신호를 잘 감지해야 하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살을 빼야 한다고 내 몸이 보내는 긴급 신호. 첫 번째,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땀이 난다. 계단을 오르거나 조금만 걸어도 예전과 달리 숨이 차오르고 쉽게 지친다면 내 심장과 폐 이상이 있나 불길한 생각이 스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병원까지는 달려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또 뭐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도 아니겠고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그냥 방치한다는 게 맞는 표현이겠습니다. 무엇보다 예전과 달리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땀이 삐질삐질 나고 쉽게 지친다면 하루빨리 살을 빼야 합니다.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엔진은 소형차에 맞게 제작되었는데 그 엔진에 중형차 외장을 얹게 되니 그 무게만큼이나 엔진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심장과 폐도 적정 체중을 벗어난 우리 몸무게가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심장과 폐에 부하가 걸리고 있다는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하던 대로 한다면 머지않은 날에 소형차 엔진에 중형차 외장이 아니라 대형차 외장을 얹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으니 그리고 정작 그때가 되면 엔진은 말 그대로 퍼지게 될 게 뻔합니다. 지금 당장 살 빼라고 내 몸이 보내는 긴급 신호 두 번째, 음식이 자꾸 땡긴다. 배가 딱히 고픈 것은 아니지만 허기가 지는 듯한 느낌. 배가 부른데도 뭔가 자꾸 먹고 싶은 기분. 입이 궁금해지는 이 허전함을 여러분들도 자주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것을 가짜 식욕 또는 거짓 배고픔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거짓 배고픔에 속아 넘어가게 되면 심심하고 궁금한 입을 달래기 위해서 달달한 커피와 함께 이것저것 주전부리에 손을 대게 됩니다. 식사량을 줄였는데도 살찐다.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라고 억울해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이렇게 거짓 배고픔에 속아 간식을 시시때때로 드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물만 먹어도 살찌는 저주받은 체질은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이 거짓 배고픔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탄수화물 중독입니다. 빵 좋아하고 오후 서너 시쯤이면 집중력이 떨어져 출출함을 느끼고 주위에 항상 초콜릿이나 과자 같은 간식이 준비되어 있고 방금 밥을 먹었는데도 허기가 가시지 않고 배가 부르고 속이 더부룩해도 꾸역꾸역 집어먹고 음식을 먹은 후에도 만족스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어김없이 탄수화물에 중독되어 있는 겁니다. 쓸데없이 자꾸 뭔가를 먹으라고 몸에서 신호를 보내는 것 같지만 사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만 먹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쓸데없이 자꾸 뭔가를 먹으라고 몸에서 신호를 보내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몸에서는 물을 부르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간식을 먹기보다는 자리에서 일어나 양치를 하고 물을 마시는 게 올바른 대처법입니다. 지금 당장 살 빼야 한다고 내 몸이 보내는 긴급 신호. 세 번째, 늘 피곤하다. 휴일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피로를 풀기 위해 먹는 시간 빼고 잠만 잤음에도 피곤이 가시기는커녕 몸은 더욱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집니다. 만성 피로예요. 만성 스트레스나 우울증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제일 먼저 살펴야 할 것은 바로 몸무게입니다. 만성 피로에서 벗어나기 위해 잠만 잘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 운동을 좀 하고 금연과 절주하고 카페인 섭취도 줄이면서 몸무게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살이 찌면 미세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피로물질이 축적되기 쉽고 비만과 동반된 지방간이나 간기능 장애 등이 피로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살이 찌면 이전보다 혈액의 요구량이 많아져서 심장에서 더욱더 많은 양의 혈액을 조직으로 보내야만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피로감 없이 가뿐하게 살고 싶으시다면 몸부터 가벼워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 살 빼야 한다고 내 몸이 보내는 긴급 신호. 네 번째, 소화가 안 되고 가스가 찬다. 살이 찔 때 피하 지방만 생기면 그래도 괜찮은데 문제는 우리 내장 곳곳에 사이사이 지방이 낀다는 건데 이게 더 위험하다는 거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살이 찌면 장에 지방이 쌓이고 장 운동도 감소돼서 소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늘 속이 거북하고 가스가 차는 거예요. 내장에 지방이 쌓이게 되면 소화 능력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혈압, 당뇨증, 고지혈증 등과도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장 지방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살을 빼야 합니다. 뱃살, 허리살 없애겠다고 윗몸 일으키 같은 복부 운동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봐야 소용없습니다. 적게 먹고 운동하면 전체적으로 살이 빠질 때 허리살도 함께 싹 다 빠져나가요. 지금 당장 살 빼야 한다고 내 몸이 보내는 긴급 신호. 마지막 다섯 번째, 허리와 무릎이 아프다. 정상 체중을 벗어나게 되면 허리나 관절에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배 나온 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허리 통증과 시원치 않은 무릎을 갖고 계십니다. 허리와 무릎이 약해진 것이 아니고 허리와 무릎이 떠받쳐야 될 그 무게가 너무 커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분들에 비해서 퇴행성 관절염에 걸릴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지금 몸무게에서 5에서 10%만 감량할 수 있다면 관절염의 80%는 고쳤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전문의는 얘기를 합니다. 다리가 아프니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관절염 약을 처방받아 드시지만 관절염 약은 먹어봐야 효과도 별로 없고 위장장애만 일으키기 일쑤입니다. 괜히 속만 버리지 마시고 나쁜 습관을 고쳐 몸무게를 줄이는 것에 승부를 거는 것이 관절염을 고치는 보다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 신기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건강을 돌보지 않고 엉망진창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운동하고 먹는 거 신경 쓰고 한 2주 정도 이렇게 지내보면 어김없이 이에 대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망가진 장기들이 회복을 해간다 이 말씀이에요. 아니, 이렇게 조금만 신경 써주면 알아서 척척 해가는 우리 몸을 술, 담배, 나쁜 음식들과 그 나쁜 습관들로 양 학대하다시피 했으니 미안하게 느낄 정도입니다. 우리 몸은 정상에서 벗어나면 어김없이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이 위험 신호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했다가는 온갖 약들을 평생 달고 살아야 하는 고된 노후를 보내게 되는 거죠.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지금 몸이 급하게 보내고 있는 그 위험 신호들을 잘 감지해 건강한 인생 후반전을 보내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체, 있는 체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 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